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지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월터입니다. 요즘 많이 분들이 제가 왜 한국말을 왜 안 쓰는지 궁금하대요. 그 이유는 첫째, 저는 한국말 잘 못해요. 대화 만들 수는 있지만 원어민처럼 되기에는 멀었어요. 둘째, 제 한국어 말투는 여성스러워요. 셋째, 글쎄요, 나중에도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그때는 알려줄게요. 그래서 오늘 월터의 한국어 수업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연습할게요. 찾고 싶은 물건을 보면 참지 못했습니까요? 자, 오늘 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가방 멋있네요. 새로 샀네 봐요. 네, 지난번에 외국 출장 갔다 오면서 하나 장만 했어요. 어쩐지 좋아 보이더라요. 네, 어쩐지 좋아 보이더라. 그런데 정말 쇼핑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도 쇼핑을 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좀 자제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여전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여전한 것 같은데 전에는 또 했어요. 갖고 싶은 물건을 보면 참지 못했으니까 요. 그러다가 카드 대금이 연차되기도 하고 몇 번 고생을 하고 나서는 정신 차리게 됐어요. 튼튼히 카드로 쓰는 금액을 체크하기도 하고요.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분 구매나 카드 사용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좀 써야 돼요. 저도 영어를 읽기 너무 싫어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오늘 문법은 뭐 먹다가 보면 누워만 있다면 보면 없던 병도 생길 테니 잠깐 산책이라도 하고 와라. 영어 말할 때 억양이 너무 업대한 근데 한국어는 그냥 억양이 없어요. 그래서 말투는 너무 이상해. 그죠? 내일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와, 대박. 네. 고프로 찍는 거야? 네, 찍는 거예요. 네. 우와, 좋다. 원래 이걸로 찍었어? 아니요. 지난주 샀어요. 아, 진짜? 홀주 때문에 이거 샀어요. 어제 네. 듣기 한 거.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 아니야? 충격? Shocking. 아, 왜요? 영어 목소리 너무 좋은데. 저요? 갑자기 한국어 읽는 거 보고. 맞아요. 뭐지? 월철 만나? 맞아요. 그래서 인사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제 한국어 말투는 여성스러워요. 154. 네. 여기서 네. 첫 번째 제일 안 되는 발음이 네. this year이야. 네네.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올해? 아니요. 올해가 아니라 이거는 올해? 올해로 읽어야 돼. 네네네. 그래서 long time하고 똑같이 읽으면 돼. 네네네. 올해. or 안 들어가. 오. 올해. 네. 올해. 그치, 올해. 네. 올해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자. 올해. 아, 네네. 그 다음에 올해 더 건강하시고 있지?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뭐예요? 건강하시고 이렇게 읽어요. 홍근 씨가 건강하시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건강. 건강. 그렇지. 이 크게 건. 네. 건. 건강. 건강. 그렇지.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별걸 있잖아요. 별걸 다 아시네요. 별걸. 어, 별걸. 별걸. 어, 근데 홍근 씨가 읽을 때는 별걸. 맞아요. 이렇게 막. 별걸. 별걸. 별걸 다 아시네요. 그 다음에 어, 100 years old 어떻게 말해요? 100살 아니에요? 어, 맞아요. 어, 100살이에요? 어, 그래서 100살. 100살. 어, 그 그 사운드가 더블 S를 만들어. 아, 100살. 네네. 100살. 그렇지, 100살. 100살. 그 다음에 어, 여기 아래 다니엘이 바쁘신데 뒤에 이제 바쁘신데 네. 이거 어떻게 읽어요? us. 아, 저희? 그치, 저희. 저희. 어, 흐이가 아니라 저희. 저희. 그렇지. 저희까지. 저희까지. 저희까, 저희까지. 그렇지, 저희까지. 저희까지.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네. 명절 때는, 뒤에 어떻게 읽어? 명절 때는. 명절 때는 유남? 어. 유나이. 이거 유나이? 진짜? 유나이? 유나이? H는 어디였어요? 이거 예. 어떻게 읽어요? Slowly? 천천히. 근데 약간 읽을 때 천천히로 읽는 거 알아요? 네. 천천히가 네네. 천천히 해. 아. 흐 사운드가 거의 네네네네.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읽을 때 유난히. 어떻게 읽어야 돼? 유난히. 그렇지. 유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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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난히는 어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작년에도 미세먼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미세먼지가 있었어. 근데 올해가 아주 특별히 심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 아, 올해 유난히 너무 심해요? 그렇지. 네네네. 올해 미세먼지가 유난히 심해요. 유난히 심해요. 네. 163페이지. 네. 다가 우리 배웠어요. 배웠지? 네네네. 근데 그 다가는 네. 어, 첫 번째 액션이 안 끝났는데 두 번째 액션 어떤 센텐스 있어요? 만들어봐요. 지갑, 아, 지갑 이제 버려서 집에 오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지. 네네네. 지갑 잊어버려서 뭐 식당에서 잃어버린 거지. 네네네. 집에 오다가 다시 돌아왔어. 아, 집에 그치? 오다가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네. 이 다가는 어, 영어로 말하자면 웃기지만 if you keep ing 네네네네. then it cause 이런 거야. 네네네네네. 이런 거죠. 아, 저기 선생님 파고다 학원 어떻게 가요? 그쵸? 그러면 길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아, 일로 쭉 가다가 보면 가다가 보면 예 8 seconds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8 seconds가 스가 보여요. 보여요. Yeah. 아, 그래서 보통 손님들 아, 손님들이 뭐 화장실 어디냐고 아 물어보면 아 그래서 아 밖에 가다가 보면 오른쪽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밖에 가다가 보면이면 밖에 일단 그거는 가다가 아니라 나가다잖아. 나가다. out. 네. 그렇지. 너무 짧아. 네. when you go out you can find 이렇게 되니까 네네네. 이건 너무 짧고 강남역이 길잖아요. 쭉 계속 keep going. 네네네네. 가다가 보면 you can find 아, 이런 느낌이야.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걱정하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 미세먼지가 심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 마스크 안 해. 네. 근데 생각을 해봐. 계속 이렇게 미세먼지를 한국에선 드링크 말하거든요. 맛있다. 그렇죠. 이렇게 미세먼지를 마시다가 보면 어, 어떻게 될까?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프다는 약간 그냥 sick, painful 이런 거니까 네네네. 아프다보다는 병에 걸리다. 병에 걸리다. 어, 그러니까 아주 큰 병, 네네네. 큰 illness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미세먼지 마시다가 보면 병에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보면 오.
원어민처럼 될 수 있어요. 딱 그거야. 그렇지. 아니요. 선생님 저는 진짜 영어 네네네. 해도 안 늘어요. 네네네. 너무 실망했어요. 네네. 좌절해요. Frustrated.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아까 뭐라고? 아 원어민처럼 들을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네, 다 괜찮아요. 지금 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네. 적죠? 적죠, 조금. 어, 네네네네. 네, 적다. 네. 근데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렇지. 계속 열심히 업로드. 네. 네. 어. 그래서 계속 어. 아, 열심히 어. 업로드. 어. 업로드 하다 아니에요. 맞아, 업로드하다. 어. 사실 발음이 업로드가 아니라 업로드야, 업로드. 업로드요? 어. 업로드. 예, 아. 업로드. 업로드. 아. 어. 계속 업로드 어. 하다가 어. 아 하다가 보면 어. 구독자 수가 늘 거예요. 늘 거예요. 그렇죠. 어. 제가 요즘에 네.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어, 매일 아침에. 근데 너무 피곤하고 진짜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어. 그런 나한테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운동하다가 보면 S라인 되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 맞아. S라인 되고 싶어 해요. 아 되고 싶어 해요. 예, 다른 사람의 마음이니까. 야야야. 근데 봐봐. 내가 지금 힘든 건 매일 일어나는 거야. 네. 처음에는 힘든데 계속. 아 네네네. 그래서 운동하다가 보면 그렇지 맨날 운동하다가 보면 적은 아니에요. 맞아 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get used to 어떻게 말해요? 아 익숙 어 익숙할 거예요. 그쵸 익숙할 네. 거예요 or 익숙할 거예요도 괜찮고 네네네. 학생들은 더블로 말해 익숙해질 거예요. 해질 거예요. 예예. 저도 운동하기 싫어요. 진짜? 옛날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뭐 헬스요? 아 헬스 어. 네네네네 이제는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아니라 맞아 아니 게을러서 요즘 잘 못해요. 아 진짜? 저 20대 때는 열심히 운동했어요. 맨날 헬스장 갔다가 록 클라이밍 하다가 한국에서 그냥 클라이밍 네네 클라이밍 하다가 그리고 스포츠 했어요. 한국으로 이사한 후에 일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못해요. 네. 근데 네. 약간 그 호주 사람들도 네.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좀 습관 같지 않아요? 아 사람마다 달라요. 아 달라요? 네, 네, 아, 네, 네. 아니 그 우리 학원에서 외국인들 보면 네. 그 헬스클럽에 되게 그냥 꾸준히 네네네네네네네 계속 가는 네, 사람들 네, 많은 네. 거야. 그거 너무 이상했어요. 약간 한국에서는 좀 다이어트 하고 싶거나 이런 사람만 가는 느낌인데 막 대학교 때도 그냥 그 학교 안에서 운동한 사람 많고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다른 것 같아. 근데 요즘 운동하는 하는 사람들이 유행 만들고 있어요. 네. 맞아 맞아. 유튜브하고 인스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약간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말이 홈트 알아요? 홈트? 홈트 뭐. 그냥 홈트레이닝이야. 아 맞아요. 그래서 홈트에서 그거 컨디션 아니에요? 컨디션 완전 컨디션이죠. 근데 홈트에서 검색하면은 그걸 보고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막 네이버 메인에도 네. 막 그런 홈트레이닝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막 비디오 찍고 네네네.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요즘 진짜 많아요. 유튜브 듣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가 보면은 뭐를 계속 하면 네. 어떤 결과가 생긴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여기까지요. 네 수고하세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우셨기를 바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기억해 주시고 and stay positive.